이게 백화수호라는 거예요, 이게. 백화수호요? 그 저기 남자들한테 좋다고 소문. 그래요? 저거 한번 인삼 구비자와 함께 3대 명약 중 하나인 백화수호. 뇌질환, 혈액순환 개선에 좋으며 특히 자양강장 효능이 있어서 남자한테 뭐 그렇게 좋대나 어쨌대나. 그래. 한잔 해보실게요? 아 저요? 먹어도 돼요? 왔으니까 한잔 해봐야지. 아이고 이 귀한 걸 선뜻 내주시네요. 냄새 향 강하지만 우와 남자에게 좋다는 말에 혹한 PD 쭉 들이키는데 안 좋아? 좋지? 어때요? 힘이 막 불끈불끈 나고 막 그래요? 근데 제 산삼 체질이라 했었는데 오늘 이 힘 쓴다 진짜. 이거 산삼 아무나 안 따는 건데. 자 산삼 이거. 참 이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몸에 좋은 거 엄청 밝히네. 얼마나 손이 덜덜 떨리도록 귀하고 아까운 술. 그 마음도 모르고 원샷. 한 잔 가지고는 맛을 잘 모르겠는데요. 산삼 위에 천년 오늘 촬영해야죠. 선수신데요? 에이 못해 술. 왜 술을 못하신다고? 아 진짜? 그럼 아예 못해. 어 그럼 왜? 술도 못하시는데 이렇게 다가놓으셨어요? 그냥 취미로. 어머 또 아는 분도 이렇게 참 모으면 한두 병씩 드리고. 진짜 아, 저랑 알고 지내요. 최원길 씨가 15년간 취미로 이산 저산을 다니며 모은 약술만 1600여 병. 그런데 어느 날 수많은 약초 중에 오직 산삼만을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게 된 이유가 있다는데. 우리 아내가 한 3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이 대수술을 받았거든. 산에서 어렵게 구해온 산삼을 먹으며 아내는 점점 병이 호전되었는데요. 그 후로도 계속 산에 가는 남편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 걱정이 된다는 아내. 지금 건강해 보이시네요. 분당도 잘하고. 집에 차만 들어오면 그게 걱정이. 딴 건 걱정 없어. 약초는 뭐 다음에 캐도 되고 그러니까. 일주일에 한 번 약초 산행에 나선다는 최원길 씨. 오늘도 어김없이 산에 올랐는데요. 잠깐만요. 아, 되게 더워. 예, 아. 머리가 까지게 생겼어. 더워가지고. 오늘은 뭐 더운데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. 과연 산삼을 만날 수 있을까요? 산삼은 이제 음지 그 북쪽으로다가 서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더듬고 있는 거지. 약초가 있는 곳은 이렇게 가파른 산길이 계속되는데요. 불안불안합니다. 아이고, 아이고, 그 비싼 술을 먹고서나 넘어지면 어떡해. 술 탓이었어요. 힘이 그렇게 없어. 술 뛰어내봐.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한 거 아니에요? 갑자기 방향을 틀은 원길 씨. 드디어 뭔가 발견? 어. 이게 뭐죠? 매미? 매미 껍질인데 옛날에는 이제 약재를 쓴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이 껍질을 주스러 다니고 그랬었는데. 이걸로는 술 안 담그세요? 아무리 술을 좋아해도 껍질 갖다가는 안 담그지. 그렇죠. 우리의 목표는 매미가 아니라 산삼. 산삼이 뭐. 하지만 찾고 또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산삼.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? 이게 뭐 3년 덕을 쌓아야 보인다는 거. 드디어 산삼 발견! 창출이야? 네, 창출. 산삼이 아니라 창출이라는 약초였네요. 창출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소화장애, 위장장애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가루로 환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드시면은 그 위장에 굉장히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산삼이 아니라서 아쉽지만 오늘의 첫 수확물 창출 획득. 결국 산삼 캐기는 실패했네요. 이전에 하셔서 어떡해요? 뭐 할 수 없지 뭐. 아 그럼요. 그럼 매일 나오면 그게 산삼이 아니죠. 날씨가 원체 뜨거우니까 산신령님도 집에 돌아오자마자 창출로 또 술을 담그시는 최원길 씨. 또 술 담그세요. 이거 특별하게 오늘 그 생생정보통 창출 2014년 8월 12일. 와우 생생정보통 창출적 탄생. 다음에 찾아가면 아버님 저 한 잔 주세요. 뭐 찾으세요? 아 산삼. 산삼이요? 내가 차. 산삼이 집에 저렇게 있어요? 신경은 게 있어요? 하나 꼬부쳐놓은 거. 산에서도 못 본 산삼을 여기서 보네요. 산삼 특유의 옆으로 누운 뿌리. 산삼이에요? 산삼. 와 신받다 정말.